오늘 전력 관련주들을 다른 센터 오늘 해주려고요. 오늘은 원전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수출이잖아요. 원전이 아니고 미국에 원전은 많이 있잖아요. 이제 양봉 과장님 어서 오세요. 이 전력 관련해서 새로운 센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오로쿵님 어디라고 생각해? 원전 말고 새로운 센터. 어차피 미국이 이제 30년 주기가 돼서 이제 에너지 부족으로 현상으로 인해서 전력 수급에 도움이 되는 쪽을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원전 수출할 일은 없잖아. 어느 쪽이냐? 풍력. 태양광이죠. 근데 태양광은 워낙 중국이 단가가 싸서 이쪽 애들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독일 같은 경우 완전 친환경으로 지금 돌아섰고. 미국도 친환경을 굉장히 대세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차피 걔네들은 에너지가 부족 현상을 원전에서 뽑을 수 있겠지만 이 풍력 태양광도 걔네들도 계속 늘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센터다. 이 전력 관련 센터가 1년 이상 움직일 거야, 1년. 1년은 움직일 거란 말이야. 왜 1년을 봐야 되냐면은, 일단은, 어떻든 간에, 트럼프가 되더라도, 내년 1월 달부터 일을 하잖아. 아직도 개월수가, 8개월이라는 개월수가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얘네들이, 먹고, 충분히, 먹을 시간 충분히 되지. 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과거에 5G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5G가 1년을 가잖아. 그래서 이 전력 관련 주들이 뭐 얘는 아니더라도 얘는 뭐 6개월에 끝난다 치더라도 전선이나 이 전력 관련한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들은 1년은 움직인다고 생각해야 돼. 5G도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1년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전력이 뭐 거진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1년은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얘네들이 움직일 거야. 근데 쉬는 구간에서 이제 기존의 전선이고 얘네들이 쉬는 구간에서 풍력하고 태양광이 이제 두 개가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풍력하고 태양광 센터를 좀 보려고 여러분들한테 이 전력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미국 우라이나 수혜를 보는 기준을 원전, 그다음에 구리, 그다음에 기자재 이걸로 생각을 하는데 풍력 태양광은 지금 시장에서 말이 없어, 그죠? 얘네들이 관계가 있다 없다, 미국에 수출할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고 봐야지. 오시아이가 올라와갖고 안 꺾여. 오시아이가 이제 중국하고도 가격 경쟁을 충분히 할수 있는 여력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비츠르 테크 오시아이 같은 경우 안빼 위에서 지금 위에서 박스 만들고 있지.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 얘네. 자산 대비 50% 저평가에다가 1조 8천억짜리인데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7천억 나왔어. 2022년도에 8천억 나왔고. 안 떨어지는 이유가 가격 경쟁에서 중국 애들하고 이제 파워 싸움에서 안 진다는 그런 것도 있죠. 2만 원짜리가 위에 얼마까지 갔냐면 14만 원까지 갔는데 9만 원대에서 돌아. 지금 두 개가 좋은 게 있어. 비츠로테크는 이렇게 내려왔다 갈 수도 있어. 실적은 좋고 프리미엄은 5% 2200억짜리인데 당기순이 제대로 잘 나오고 있죠. 매집을 이렇게 해서 때릴 수도 있어.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치거든. 난못 들어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내려와서 여기서 신호 줄 때까지 기다려. 신호 줄 때까지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기다려. 조금 늦은 감은 있어도 괜찮았어. 약간 늦었는데.